가끔가다가 여면 시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물을 부으면 냉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미스트 뿌리듯이. 이거 괜찮네요. 괜찮죠? 색깔도 그러니까 좀 뭔가 괜찮네요. 입자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안개비처럼. 꽃보다 달깁니다. 어저께 제가 분갈이하고 얘한테 얼굴에다 듬뿍 그 소주물을 뿌렸는데 벌써 말랐어요. 신기하게 아주 물기가 없죠. 이렇게 소주물이 금세 마르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촉촉하게 뿌려졌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거리되어 있는 다육이 내일 엄청 또 춥다고 합니다. 원래 12도가 내려간다 그랬는데 오늘 또 일기예보 확인해 보니까 뭐 7도 적혀 있었는데 이게 7도 적혀 있어도 새벽에 막 8도 9도 내려가긴 해요. 근데 7도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저희 집 다육이가 밖에서 그 9도 황금새더미 영하 9도까지 내려갔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걔네 뭐 신문지 덮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창틀에 혼자 낑겨서 그 시멘에 그 페인트인가? 페인트가 덕칠해져 있는데 낑겨갖고 자랐네. 흙도 없이. 근데 그 아이가 영하 9도 내려갔을 때도 멀쩡해갖고 저희 집 다육이 내일 영하 7도, 12도면 드러놀라 그랬는데 7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7도 떨어진다 그래도 8도, 9도 떨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얘네들이 너무 또 물고 파는 애들이 추위에 약해요. 그렇다고 물을 너무 듬뿍 주면 더 추위에 약하고. 그래서 입에다가 여면 시비를 할 거예요. 추워질 때는 흙에 물을 주는 것보다 입장에 여면 시비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어요. 물도 금세 마르고. 뒤에 있는 애가 소주인데 요 소주가 신기하게 제가 일주일 전에 뿌렸을 때 그 오전에 한 11시 정도에 뿌렸는데 3시 넘어서 나와 보니까 물이 다 말라져 있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미세의 입자 그 분무기 되는 안개 분무기예요. 그 행복한 꽃고렛에서 협찬을 해 줬는데 뿌려보니 가습기처럼 미세하게 분무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이소 요 식물 영양제인데 이게 입에 뿌리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활력 보강, 영양소 공급, 광합성 강화.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 못 보는 애들을 광합성을 촉진하는 그런 액비인데 그래서 요거랑 소주랑 섞어서 소주는 500ml 생수병에다가 얘를 요게 뚜껑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뚜껑은 4개, 요 플라스틱은 3개 정도. 뭐 바깥에 뿌리는 거 병충해 예방 4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내 뚜껑을 해도 무리가 없이 애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주는 제가 어저께 3개를 집어넣었어요. 라고 하나를 더 집어넣어볼게요. 어저께 3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집어넣으면 4개가 되는 거야. 4개. 4개가 됐고. 얘는 원래 원액으로 뿌리는 거예요. 원액. 원액으로 뿌리는 건데 제가 그냥 여기 물하고 섞어서 뿌리는데 용량은 물하고 섞기 때문에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얘가 좀 가득 차 있어갖고. 예, 영양제인데 입에 윤기가 난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다육이도 뿌려보니까 다육이도 뭐 같은 다육인데 얘네들은 선인장가라 그래서 물하고 좀 넘치네. 너무 욕심에 많이 넣었더니 넘쳐요. 상극이라 그래갖고 예전에는 안 뿌렸는데 제가 뿌려보니까 뭐 오는 비 다 맞춰도 비도 액비잖아요. 오는 비 다 맞춰도 애들이 무사해갖고 그리고 겨울에는 바깥에 있는 애들을 흙에다 물 주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입에다가 물을 주면 이게 제가 소주를 뿌려보니까
금세 말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했고, 얘네들이 기공이 있어갖고 액비 같은 거를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그 액비 그 물에다가 주는 뿌리에다 주는 것보다 입에 주는 거를 더 빨리 흡수하고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다육이한테 이제 가끔씩 뿌리는데, 그래서 오늘 뿌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게 소주가 증발이 빨리 알코올이다 보니까, 근데 신기하게 물하고 많이 섞은 거잖아요. 근데도 증발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주 깔끔하게 말랐죠. 물기가 전혀 없어요. 어저께 이렇게 듬뿍 뿌렸는데, 그래서 바깥에 있는 다육이들도 뿌리러 가요. 이렇게 있죠. 하우스를 벗겨주고 싶은데, 새들이 너무 와서 다육이를 쪼아먹어서 못 벗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애들이 그 입장이 너무 말라있고 추위를 타면요, 금세 애들이 오히려 더 냉해에 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요즘에 액비를, 소주 액비를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를 제가 많이 봐서, 그래서 12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노숙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뿌려볼게요. 이게 진짜 미세하게, 진짜 안개처럼, 안개처럼, 진짜 그래서 안개 분무기인가봐요, 안개처럼. 이게 이름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안개인지, 이렇게 보면 입자가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뿌려주면 금세 마르는데 하우스를 덮어줘야 돼요, 바로. 왜냐면 새들이 이렇게 하늘에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그런데 어저께서부터, 그저께서부터구나. 그저께서부터 이렇게 뿌예요. 이렇게. 그래도 애들이, 잘 있죠. 신기할 정도로. 내일 12도까지 떨어진다고 며칠 전에 그래갖고, 오늘 또 들여놨다가 또 그리고 12도 떨어지고 한 이틀 그러고 또 괜찮아요. 한 그래도 신기하게 이렇게 블랙킹. 얘는 황진이 오페라. 야, 황진이 오페라는 요즘에 좀 많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나갈 때 겨울에 나갔는데 얘도 노숙을 했다 안에 들어왔다 하는 아이예요. 요게 저희 집 매직 파이어. 붉게 물든 아이인데 요 아이도 가을까지 노숙을 했다가 겨울에 초가질 때 늦가을에 그 11월 말 정도에 들어와 있다가 요번에 새로 내놨어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내놨나? 입자가 되게 보이시죠? 되게 촘촘한 게. 이게 강압성을 촉진을 한대요. 입에 윤기도 많이 나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다이소 액비가 은근 그 양도 많고 괜찮아요. 그 1,000원짜리 꽂아 쓰는 거 있죠. 그거에 그냥 몇 배 그 많은 거죠. 되게 많은 거죠, 양이. 그거보다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좀 진해요. 그 1,000원짜리 꽂아 쓰는 애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봤는데 괜찮네요. 저쪽에도 한번 뿌리러 가볼까요? 이 하나만 내놓고 페트병은 안에 넣었다가 들이기 힘들어갖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너무 쪼아먹어서 이렇게 뒀는데, 그 홍옥이 이렇게 보면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빨간가 했더니 목대가 잘렸네요. 이렇게 있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막 새똥도 떨어져 있고 새들이 와서 막 쪼아먹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덮어져 있죠. 저희 집 실외기에 비둘기 부부가 살아요. 근데 비둘기는 다육이를, 저 이렇게 보면 실외기가 있는데 저쪽에 비둘기 부부가 살아요. 이게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네들 잠깐 와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살고 있어요. 저희 딸 중학교 때부터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 있죠. 저 나무들이 약간 풀도 그렇고 수분기를 좀 먹은 애들이 좀 오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비도 안 오고 너무 춥고 그러면 애들이 바짝 말라갖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가끔 가다가 여면 시비를 해줘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물을 부으면 냉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미스트 뿌리듯이. 이거 괜찮네요. 괜찮죠? 색깔도 그러니까 좀 뭔가 괜찮네요. 입자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안개비처럼.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이게 한 4시간 지나면요 싹 말라져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때는 하우스를 벗겨줬을 텐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하우스를 또 씌워줘야 돼. 금세 새들이 날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영상에 올려봤죠. 새들이 다육이 뜯어먹는 거 둘이 와갖고. 비둘기는 저희는 안 뜯어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바구리가 꼭 11월 말서부터 날라와갖고 이게 다육이를 다 쑥대밭으로 예쁘게 그 1년 동안 다져놓은 그 다육이를 걔네들이 와서 맛나게 먹는데 생각해보면 걔네들도 배고파서 먹는 건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와서 먹는데 제가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비둘기 한번 밥을 준 적 있어요. 밥을 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 여기 비둘기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다육이 막 밟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집 시래기에 사니까 비둘기가. 제가 예전에 비둘기 밥을 주러 다녔었거든요. 그 산책로에 찬밥 같은 거 남고 좀 빵조각이 남으면 주러 다녔었는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저희 집 그 시래기에 비둘기 부부가 살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촉촉하게 져요.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고일 정도로. 저는 다육이들이 그 입장에 그 수분으로 얘네들이 영양 공급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뿌리로만 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게 입장의 기공으로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입장의 기공으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 아니 뿌리로만 흡수를 한다. 뭐 이게 학자들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듬뿍 뿌려주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날라가 저까지. 뻑뻑하지 않고 되게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된 그 20년 된 분무기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이소의 그 산 분무기 있죠. 그거보다 훨씬 20년이 됐지만 더 잘 돼요. 그래갖고 입자도 걔도 곱게 나가고 물방 뭐 괜찮은데 얘도 괜찮네요. 얘도 저희 집 파랑새입니다. 이렇게 액비를 머금고 있는 파랑새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비치 후리대, 둥근잎 비치 후리대도 예쁘고 러브도 요즘에 많이 예뻐졌어요. 이 아이도. 저희 집 러블리 로즈입니다. 저희 집 스퍼클론, 아메리칸 수입 스퍼클론. 이렇게 얘가 참 요즘에 아주 짧게 노숙을 해서 초록댕이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얘는 좀 늦게 나왔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나와서 노숙을 하고 이렇게 예뻐졌는데 아주 짧은 사이에 작년에도 물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킹 코세이스. 저희 집 블랙 로즈. 요 아이도 키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레드 에보니. 저희 집 홍상 생수. 확실히 대형으로
크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분을 되게 작은 데다 심어줬는데도 얼굴을 이렇게 키웠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자, 이제 벤바리스 이렇게 있죠. 자,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 매직 젠 골드, 내가 샴페인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비를 줘봤는데 요거 괜찮네요. 안개 분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보니까 입자 날아가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죠. 너무 곱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고와서 안개처럼. 그래서 안개 분무기 뿌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